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광주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기록해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전체 17개 지역 중 13곳에서 누적 득표율 86.79%를 기록하면서 선두체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살아가는 희망 있는 나라, 서로 물어뜯고 헐뜯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책임져온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원 중심의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편 광주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민형배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김민석, 한준호, 정봉주 등의 후보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결과로 민형배 의원은 줄곧 하위권을 차지하다 누적 투표율 5위로 올라섰습니다.